안녕하세요. 저는 장진이에요. And you can call me Joseph. Yeah. And 我们还有另外五位伙伴来自龙江路福音堂坐在那边. 예, 저쪽에 이제 저와 같이 온 다섯 명의 용강로 복음당 성도들이 함께 있습니다. 先谢谢你们这几天愿意接待我们到你们中间. 아, 여러분들께서 지난 며칠 동안에 저희들을 잘 접대해 주시고 저희들을 이끌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其实刚刚在上台前一直都很紧张. 지금 저기 그 강대성에 올라오기 전에 굉장히 긴장을 많이 했습니다. 但是在刚刚的敬拜的当中，我觉得神让我看见为他做见证是一件荣耀的事情. 그렇지만 이제 올라와서 간증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特别我想谢谢这么多年来一直来到福音堂的一群被神使用的仆人们. 오랫동안에 이제 저희들과 저희 영광으로 복음당에 오셔가지고 함께 이제 그 선교 활동을 해주신 여러분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여러분들 뵙게 되어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这些叔叔阿姨是这几年来非常感动我的一群人，所以我觉得因着这样的恩典，我可以站在这里. 이번에 이제 그 저희 몇 년 동안 계속 저희 영광로 복음당에 오셨던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삼촌과 이모들, 삼촌과 이모들께서 저희들에게 베풀어주신 그 사랑과 그리고 그 활동들 통해서 저희들이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昨天回到首尔的饭店的时候，我们六位团员一起坐下来分享这几天的过程. 어제 이제 서울로 올라와 가지고 저희들이 호텔에서 저희 여섯 명이 이번 동안에 이제 이번에 와서 한국에서 참가하게 된 제주 선교에 대해서 나누게 되었습니다. 在这几天当中有许多的挑战跟困难，但是却也有上帝满满的恩典. 이런 과정 속에서 저희들이 정말 많은 도전을 받았고 또 곤란함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천천히 하나하나 저희들을 이끌고 가고 계심을 저희가 느끼게 되었습니다. 这是我们完整参与你们的敬拜的服饰. 이렇게 저희들이 여러분들께서 예배드릴 때 사실은 저희들은 다 알고 있지는 못합니다. 其实我们都不会韩文，所以我们 并不明白你们在唱的跟讲的. 사실 저희들이 한국말을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찬송하시는 것, 여러분들께서 말씀하시는 것, 그리고 목사님 설교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다 알지 못합니다. 但是我们的团员很多人分享，虽然听不懂，但是在那样的氛围里面，我们是被圣灵所感动. 저희들이 어제 얘기할 때 사실 저희들이 여섯 명 모두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희들이 한국말을 알고 있지 못하지만 그렇지만 예배와 그리고 선교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고 계시는 그런 감동들을 모두 받았다라고 고백했습니다. 在听讲道的时候，其实我们也听不懂牧师讲的任何一个字. 사실 목사님 설교 때도 저희들은 역시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但是谢谢郑英俊执事把牧师所讲的大意很快的翻成英文，让我们知道. 그때 이제 우리 이제 정영준 집사님께서 빨리 이제 영어로 번역해 주셔가지고 저희들이 내용을 조금은 쫓아갈 수 있었습니다. 也成为我们这几天的帮助. 그리고 계속해서 저희들을 도와주셨습니다. 当我们这几天有许多传福音的行动的时候，我们心里其实是有些却步跟担心. 우리가 이제 제주에서 선교할 때도 굉장히 곤란한 점도 있었고 그리고 긴장도 많이 했습니다. 걱정도 많이 했습니다. 但是在我们里面有人想起了耶稣说过的一句话. 그렇지만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한 말씀이 좀 생각이 났습니다. 예수说 你们要去十万名做我的门徒. 재수. 예수说你们要去十万名做我们的门徒. 저기 예수님께서 여러분들께서 너희들은 가서 온 세상 사람들을 백성으로 삼으라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 기억이 났습니다.
예수不是说你一个人去，而是你们要去。 그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저희들 느꼈던 것은 예수님께서 너 한 명이 가라라고 말씀 안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모두 다 같이 가서 그 전도하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是一群人一起做一起传一起在你们中间我们可以一起服侍。 그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함께 가서 그리고 모두가 다 함께 전도하고 또 모두가 다 함께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에 하나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하심을 저희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在这次去到韩国的当天，其实我的状态不是很好。 한국에 막 왔을 때 저희들의 상태는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但是在搭飞机的过程当中，我听了一篇讲道。 그 비행기를 탔을 때 저희들이 이제 그 한편의 설교를 듣게 되었습니다. 当中那篇讲道是引用哥罗西书3章11节说。 基督是一切，又在一切之内。 그 성경 그 설교 가운데 저희가 제가 기억나는 것이 골로새서 3장 11절에 있었던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저희가 듣게 되었습니다. 在这几天疲惫跟感到困难的时候，这句话一直在我里面反复的想着，帮助我产生信心。 이 말씀은 그 우리가 며칠 동안에 좀 곤란한 점이 있거나 어려움이 있었을 때 계속 마음속에서 생각이 났고 그 생각 속에서 하나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让我相信无论如何上帝都与我们同在基督就在一切的里面。 우리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也让我明白这些服事 并不关乎于我们，而是关乎于耶稣。 이런 모든 과정들이 모든 활동들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습니다. 最后想跟大家分享一张合照。 지금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사진 한 장을 좀 같이 보았으면 합니다. 这是 제주的一个招牌。 지금 이제 이것은 제주라고 하고 있는 그 쓰여 있는 이제 사진을 찍을 만한 곳인데요. 我们想到把第二个J改成S， 最后再加上一个S， 它就会变成了Jesus。 지금 이제 제주에 있는 두 번째 J자와 그리고 맨 마지막에 S자를 붙이면 제주가 지저스로 바뀌게 되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然后后面有一排人就跟着这个Jesus 拍照。 그래서 지금 뒤에 이제 우르르 사람들이 있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따라가는 사람들을 표현한 것 사진입니다. 愿我们都可以一生学习跟随耶稣的道路。 우리는 모두 다 그 예수님께서 가신 길을 따라가는 것을 저희들은 생각하게 됩니다. 把一切的荣耀都归给爱我们的天父。 모든 영광을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